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양의 정도를 뜻합니다. 수증기는 액체 상태인 안개나 긴가는 다르게 매우 작은 물방울로 이루어진 기체입니다. 습도를 측정하는 수증기가 안개나 긴가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습도는 기준에 따라 상대 습도, 절대 습도, 비습도, 이슬점이 있는데 날씨에 관련해서는 상대 습도를 많이 쓰므로 그냥 습도라 할 때는 상대 습도를 뜻합니다. 상대 습도란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에 대해 현재 실제 포함된 수증기 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습도가 50%라면 공기 중에 있을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절반만큼 들어있다는 뜻이며 보통 퍼센트 기호로 나타냅니다. 습도는 일상생활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습도가 높아지면 더울 때 더 덥게 느껴지고 추울 때는 더 춥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특히 여름에 사람의 신체는 땀이 나게 되면 공기 중으로 열과 함께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하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땀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증발시키 못해 체온을 낮추기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더 덥고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번외로 지성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습도는 공공의 적이 되면서 얼굴에 일명 개기름이라고 불리워지는 피지 분비물이 많아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장마철에는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지만 습도가 80% 이상으로 후덥지근하고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호주같이 더운 나라에 간 유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비슷한 온도이지만 습도가 낮아서 한국보다 덜 덥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습도가 더 높고 여름도 더 긴 경우가 많아 비교적 더 덥다고 말합니다. 동남아시아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습도가 높고 푹푹 찌는 더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연중 내내 28도에서 32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습도는 80%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 습하고 덥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똑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더 춥게 느껴집니다. 공기 중 수분은 냉기를 더 확실하게 전달하며 신체의 열 보존 능력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한국에서 겨울의 평균 습도는 60%이며 보통 한국인들은 겨울이 건조해서 춥다고 느끼고 있지만 유럽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덜 춥습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의 경우 1월 겨울 평균 습도는 85%에 달하며 위도에 비해 2월 평균 기온이 영하 4.7도이지만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습도가 너무 낮아도 일상생활에 문제점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낮은 습도에서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지며 입술이 트거나 목 기관지의 점액질이 건조한 상황에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감기에 자주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산불이 발생되기 쉬우며 정전기 역시 자주 발생해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내의 쾌적함을 유지하려면 40에서 60% 정도가 적정하며 일부 전문가들은 50에서 55%가 적정 실내 습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내 습도는 방안 온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습도 조절을 잘 하여야 합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및 제습기로 습도를 낮추고 겨울철은 가습기, 젖은 빨래 등으로 적정한 습도가 되도록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실내 습도 유지는 건강한 내 몸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